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교육 100년 시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제도에는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부산 아가씨입니다. 네, 부산 아가씨. 왔다 갔다 뭐 이 동백섬에 갈매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산 아가씨가 나오면 꼭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산 아가씨의 고위무사인가요? 저도 알고 보니까 부산이네요. 아, 그래요? 부산 아저씨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이웃집 아저씨인데요. 이웃집 아저씨. 예, 뭐 부산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군요. 예, 오늘 또 나오신 분 누구 있으신가요? 네, 저 이거 너무 공감 가서 나온 제작진. 네. 자, 그럼 오늘 사연 부산 아가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이 넘게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WPI 검사 결과 M자형 성격이 나왔고 여러 개인적인 진로 고민과 1년간의 팟캐스트 공부를 통해 겨우 저를 조금 알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교수님의 교육 문제 시리즈 방송을 듣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좋아했고 신문과 글쓰기 관련 일도 대학 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과를 전과를 하게 되어 인문학 관련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상경계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영학과가 도대체 뭘 배우는 곳인지 모르겠으며 이게 인간을 착취하기 위한 학문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학과에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M자형은 이런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회의감을 가져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과가 인문대학에 있어 그곳으로 전과를 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어찌됐든 저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심지어 그 학문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논문이나 보고서, 비평문을 쓰는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그쪽 관련 진로도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인문학만으로는 현대사회를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다른 분야에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 혹시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이 좀 달랐다면 전과를 하지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경계 학과에 들어갔을 땐 정말 경영이 뭔지 회사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좀 알게 되니 회사라는 곳도 흥미로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갓 20살이 된 학생들을 앉히고 회계가 뭐니 재무가 뭐니 이러고 있으니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때 만약 경영이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만약 경영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이 무엇인가를 좀 본질적으로 알려줬으면 제가 전과까지는 안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극단적인 전과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 학과를 졸업해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인터넷에도 관련 유머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인문학에도 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싶었던 것이 제가 처음 전과를 했을 때 들은 수업이 4학년 수업이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보다 의견을 더 잘 내고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드물었습니다. 인문계 수업을 들으면 뭘 차근차근히 배운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수업마다 각 수업에 걸맞는 주제만 들고 와서 가르칩니다. 뭔가를 차곡차곡 밟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글을 잘 쓰게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제를 던져주고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똑같이 반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논문 쓰는 것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며 유학도 생각했으나 아직 제가 한 학문을 깊이 하고 싶은 게 없어 정할 수가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어 우선은 흥미가 있는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느낀 문제들이 한국 대학의 문제가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외국은 좀 더 사정이 나은가요?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외국에 나가 취업이나 유학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딱 봐도 한국 회사 생활에는 안 맞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의 대학 커리큘럼들은 혹은 교육은 좀 다른가요? 교수님이 느낀 한국의 대학과 외국 대학의 차이,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한국 대학 학과 교육의 문제점,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사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세요?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네. 공감이 가요? 저도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네. 오히려 이분 더 저보다 앞선 것 같아요. 민간을 착취하는 학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 몰랐어요? 저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경영학이라는 건 노동자를 착취해서 경영자와 주주 이익을 더 높이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서는 그건 미국 교과서 기반으로 했을 땐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이 있고 또 성과도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아, 그거는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실험적인 뭐 그래서 뭐 CEO가 된 예수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스웨덴의 무슨 공장은 이렇더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그래가지고 다 스웨덴 가라. 이렇게. 그 아니요 그 공장이 볼보 차를 만드는데 그래서 볼보는 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한 10년 지나면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학생의 질문이 뭔가 말이 되는 질문을 던진 것 같으면서도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대학에서 느낀 문제들이 한국 대학의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외국은 조금 더 사정이 나은가요? 라고 할 때 저는 저 스스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대학에서 느꼈어요. 외국 대학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외국 대학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외국 대학에서는 너가 이 학교를 다니는 건 학점 따고 그 다음에 등록금 내고 졸업장 따는 거야. 대학에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거다라고 알려줘요.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창의적 인재가 됩니다. 이야기 안 해요.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졸업하면서 공식적으로 실업자다 이렇게 말을 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서 이제 학부 조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때 조교로 들어갔을 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버드에 들어온 거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버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타이틀을 얻게 된 거 그 비용이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면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 기록 때문에 당신은 누구보다도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될 거고 그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잘 써먹을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 사기칠 거 사기치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에서는 왜 그걸 못할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한국 대학은 본인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대학 교수나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만일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수님 경영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시잘대기 없는 질문을 한다고. 그렇죠. 시잘대기 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이거 회계나 열심히 배워. 근데 이 회계를 배워가지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너가 회계 부서에서 열심히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아니 회계 부서에서 회계 계산은 컴퓨터가 하고 엑셀이 더 잘하는데 그럼 엑셀을 제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회계는 과학인가요? 아트인가요? 회계는 사이언스. 그런데 왜 분칠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과학이지 않아요? 회계 에센스는 분칠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학생은 회계 수업에 A를 받을까 F를 받을까? F는 못 줘. C 받을 거야. C 받을 것 같아요. 출석한다면.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치는 교수조차도 자기가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아주 전형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한국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친다 또는 배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에서의 행동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눈치껏 알아차려야 되는 것을 배우는 완결판이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많이 놀랐던 거예요. 제가 그 이래봬도 이 연대를 나왔는데요. 네. 연대의 저희 교수님이 네. 그 국제대학원과 똑같은 문제를 내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하고 네. 국내 학생들하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네. 채점을 하는 날 정말 재밌는 걸 봤는데 네. 걔들은 10명이 답안지를 열면 10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학생들 10명이 똑같아요. 그게 재밌는 게요. 대학교 처음에 옛날 논술 시험 있을 때요. 논술 채점하잖아요. 한 70, 80%가 거의 똑같이 써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답에 맞으니까 점수를 잘 주고 거기에 벗어나면 그거는 재채점 대상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수가 떨어져요.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답안을 쓰기 때문에 채점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말로만 들었거든요. 외국 네. 학생들이 다르게 다양하게 한다라는 것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그리고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네,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는 벌을 받아요.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심지어는 잘려요.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한국 대학의 문제가 맞는 건가요? 하면 한국 대학의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대학의 건물이 나빠서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는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비슷한 마음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뭐 그 나왔다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수들도 다 비슷한 동문 출신이고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 그 대학에 이 총장님은 입학식에서 여러분들은 창의적 인재가 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창조적 사고를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창조경제 혁신생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된다고 본인도 전혀 믿지 않고 본인도 생각조차 안 하는 총장이야 모든 교수들이 당연히 하는데 학생들이 그거에 벗어나면 큰일 나죠. 그럼 그걸 지적하면 아 그분들이야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저 자식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입을 다물라고. 그렇죠. 입을 다물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 대학은 좀 더 사정이 나은 거예요. 외국 대학이 특별히 사정이 나은 게 아니라 일단 교수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교육도 하지 않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안 돼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도사와 교수가 피곤해지거든요. 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일단 걔네들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교사와 교수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않죠. 듯한 느낌을 가지.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많이 듣는 거는 쟤는 좀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금방지다든지 뭔가 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진짜 태도가 불량했던 걸까요? 그렇죠. 네. 나의 안정된 삶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고 내 주위에 두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근데 해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말하자면 뭐 교육이건 기업이건 그런 건가요? 아니. 해외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네. 미국. 아 미국이요? 네, 우리는 해외와 이꼴 미국이라고 썼는데 글로벌 하면서 미국. 자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조교 생활할 때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애 그 질문을 왜 그렇게 받아주고 일일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느꼈니? 나도 아주 짜증나 걔가. 그렇지만은 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 때 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재밌지 않니? 나는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조교 때 같은 질문을 하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선생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 역할은 그런 어노잉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다. 그게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루저들이 하는 거고 끊임없이 이 사회는 이노베이터하고 혁신, 변화,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이 사회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동의를 하는 거죠.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너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1일 벙커에서 19일 최인하 책방에서 북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심소를 듣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실 텐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
새롭게 다가오는 대학교 공부.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더욱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위즈덤센터에 학습 진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와 이은주 박사가 공동 개발한 학습 스타일 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만의 맞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시거나 wisdomcenter@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스투피드한 질문에 대해서 케어를 잘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걸 국내에서 교수님들 보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그 사람의 지식의 양과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은 이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고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배운 학식과 그 사람의 인격은 반비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격이 개차반이 돼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가서 박사를 따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따오고 또 내가 더 높은 교육을 받으면 나는 더 내 신분이 올라가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마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인격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인격이 개차반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이나 학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격이 좋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인격과 학식과 모두 같이 이 돈은 다 독립적으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재밌게도 이전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학식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격이 있어야지 학식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식과 인격을 같이 폐허로 시켜서 항상 사고를 하는 거를 동양 고전에서는 공자님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권력이 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나는 다른 거하고 폐허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인격은 날아가기 시작하고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격 대신에 동격,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래서 경영대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인문학을 공부하느냐 경영학을 공부하느냐라는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부라는 것하고 그 사람의 인격하고를 같이 조금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인문학과 인격, 그 다음에 경영학과 동격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좀 사람들이 이해가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 경영대를 갈까요? 인문학과를 갈까요? 아, 경영대를 가는데 근데 저는 이 사람 사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경영대를 갔고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막 철학을 할까 심리학을 할까 심리학 했는데 심리학도 경영학이랑 너무 똑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제가 원했던 거랑 저는 좀 비슷할 거라 생각한 게 전문성을 갖고 싶었는데 굉장히 대학에 가서 그게 안 됐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해해오거나 쌓아온 뭔가 그 기반에 더 쌓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래성을 이렇게 공중에 쌓고 있는데 나는 그 모래성을 왜 쌓았는지도 모르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결국 한국 대학이나 이런 교육체계 자체가 그냥 제도만 남아있고 라이센스 개념처럼 사회에 나갈 때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학원이죠. 네네. 학생들 중 극소수는 여기에서 뭔가 인격 수양도 하고 싶고 이렇게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 됐다. 그 그렇죠. 얘기가 지금 이 사연으로 온 거죠. 이 사연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학에서 인격 수양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인격 수양이라기보다는 지적인 그렇죠. 만족을 예. 추구하고 네. 예. 그렇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이거나 또는 뭔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걸 대학에서 하고 싶은데 대학은 시험치고 학점 얻고 졸업장 따는 그거 일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본질적인 뭔가를 찾고 싶고 내가 이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나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다 얘야. 그거는 수업을 통해서 너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 시간에 그게 일어나지 않고 수업에서 모든 게 일어나지 않는다. 대학은 대학의 등록금을 내는 거는 학점으로 내잖아요. 학점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대학이 학원하고 동일해진 거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재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록금 할인해라 뭐 내려주세요라고 데모를 할 때 바로 자기가 공부하는 대학이 대학이 아니고 무슨 무슨 학원 학원으로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보다 학비가 더 비싸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데 그런데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라고 데모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네가 여기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분명한 건데 우리는 등록금 인상 처리하라 그러면 또 야 2%를 안 될까? 완벽하게 장사하는 곳이라는 거를 학교 스스로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한국 대학의 커리큘럼은요. 외국 대학의 커리큘럼 특히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뺏겨왔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수들의 퀄리티는 미국 대학보다 훨씬 더 한국 대학의 교수들의 퀄리티는 높아요. 처음에 교수로 임용될 때는. 그런데 그다음부터 교수는 본인이 학원 선생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퀄리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이수 시간만 지키면 돼요.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저를 자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수업을 태만히 하고 몰아서 하고 하는 수업을 태만히 아니에요. 성실 근무 의무 위반이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성실 근무 의무 위반이 강의 시간을 월요일로 다 몰아놨대.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 시간을 매주마다 한 시간씩 다 일주일로 다 늘어놔야 돼요?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 다 몰아놓으면 안 되지. 남은 시간에 네가 놀잖아. 아니 교수가 남은 시간에 내가 내 시간을 연구를 해서 내가 쓰는 것이 교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행동인데 그거를 9-to-5 공무원 근무하는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그거는 공무원이지 어떻게 교수예요? 교수의 윤리 규정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라야 된다. 아 진짜 이 교수님이 느낀 한국의 대학과 외국 대학의 차이 근무는 차이 없고요. 한국 대학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학원하고 구분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교수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도 못해요. 그런데 간혹 대학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럼 짠소리하지 말고 빨리 네가 빨리 졸업하든지 다른 데 가서 찾아봐 라는 반응을 되게 받게 돼요. 알 수 없는 한국 대학 학과 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학과 교육의 문제점은 이 제도나 또는 가르치는 과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생에 의해서 일어나요.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의 질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 웬만한 대학 평균 이상보다 높아요.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학원 선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업적 관리를 당해야 되고 본인도 직장인으로서 복무에 충실해야 되고 공무원처럼 행동해야 되고 교수는 교수 한 사람이 하나의 스스로 인스튜션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너가 연세대학교의 교수니까 이래야 된다. 직장인처럼 한다. 직장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거를 강요받는 데가 대한민국 대학이에요.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 대학에서 그 교수협의회 회장이 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황 교수 때문에 우리 대학도 외부에 나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신고를 다 해야 되고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이 돈이 생기는 거는 미리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죠. 겸직 금지 위반에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 그 김영란법 때문에 생긴 조항인데 그래서 외부 출강 갈 때 다 교무처에 신고를 해야 된대요. 나중에 걸려고 하면 그걸 다 걸어가지고 자르는 핑계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아서 야근해서 오래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무 시간을 채우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교수의 본질은 앉아있는 게 아닌 건데 교수의 본질이 자기 자리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찾아볼 거 찾아보고 만날 볼 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 거 이야기하고 그게 교수의 본질이고 학문 활동을 하는 본질인데 마치 공무원처럼 자리 지키고 오는 전화 받고 이게 마치 교수의 복무 규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하는 일은 없어지고 직장인의 일만 남게 된 거죠. 그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거 제일 많이 그러니까 보더라고요. 사실은 이 포디즘이라고 포드주의 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장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 인간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까라는 그러니까. 것을 중시하는 또는 그것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걸 마치 학문으로 포장을 했던 경영학을 가지고 그 기준이나 그 방식을 대학의 아카데믹 활동에 적용하겠다 고 난리를 치던 시기가 1990년대 이 한국 대학이에요. 대한민국 대학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의식하고 이 사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갔으면 오늘과 같이 주식회사보다 더 찌질한 조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대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로 그래도 계속 성장 발전해야 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이게 된다고 믿으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이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게 총장의 능력인 것처럼 해서 무슨 SK관 무슨 관 재벌들의 브랜드를 각각의 대학의 건물 이름에 하나씩 붙여놓는 거 그거를 자랑스러운 총장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학의 존재 이유는 재벌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사노비 그다음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노비 양성소가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노예 금투사 양성소로 바뀌게 되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학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근데 이게 소비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직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분 질문은 외국 대학 커리큘럼과 한국 대학 커리큘럼은 좀 다른가요? 하면 커리큘럼은 안 다르다. 그 말은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와 백다방 아. 커피랑 뭐 다른가요? 뭐 다른 게 있겠니? 가격이 좀 다르지 않니? 뭐 맛은 그 입맛 따라 다르지 뭐. 그럴 때 사용하는 피는 다른가요? 커피 피는 다른가요? 뭐 다르겠지 당연히. 백다방 커피하고 커피빈의 맛이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없는데 그 커피빈이 나오는 나무가 다르겠니? 나무는 같아. 중간에 어떻게 가공했는가에 다르고 보관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에 다르고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외국대학 커리큘럼하고 국내대학 커리큘럼 차이 때문이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커피나무에서 커피는 나온단다 해야. 한국에 있는 커피는 코피에서 나오지 않아. 그리고 한국대학 학과 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느끼는 문제가 뭔지를 나는 차라리 알고 싶고 너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아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이 질문을 해요. 야, 네 문제하고 내 문제가 같냐? 네가 마시는 커피하고 내가 마시는 커피가 같냐? 아니, 같은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너는 스타벅스 커피고 나는 백다방 커피야. 커피는 다 똑같잖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야, 스타벅스에서 내가 커피 마시러 갔냐? 앉아가지고 내가 시간 보내려고 갔지. 이런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커피 맛이 같니 안 맞니? 그건 질문조차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란다. 차라리 질문은 대학 교육을 왜 받냐? 한국 사람들에게서 대학 교육을 받는 거, 너에게서의 대학 교육이 뭔지, 미국 사람들에게서의 대학 교육이 뭔지 차라리 그 질문부터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제 이것이 사실은 본인이 한국 대학 교육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교육 시리즈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때 처음부터 던져야 되는 사람. 그랬을 때 한국에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성공, 이 사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왜? 대학 교육을 안 받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실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 이류 인간, B급 인간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대학을 놓은 사람은 저의 인류 대학을 놓으면 인류 인간이 되고 이류 대학을 이류를 놓는다고 하는 건 대학은 사회적인 신분을 구분하는 이정표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하면은 계속 될 텐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작동을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더 짧아질 거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고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을 놓으신 분들이 꼭 저 소리를 해. 이제 작동을 했으면 계속 지금도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주겠죠. 글쎄,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이제는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는 하죠. 네, 왜냐하면 네. 자기한테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대개는 인류대학교 놓은 부모일수록 이 자기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죽자 살자 덤벼드는 여전히 덤벼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서 덜 덤벼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왔거나 교육에 대해서 한이 있다라는 사람은 더 죽자 살자 자기가 부족한 이 교육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덤벼들어요. 이 현상까지를 하면 그건 단순히 그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슈나 또는 타이틀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는 아니에요.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욕망에서의 결핍된 부분이 그리고 특히 돈으로서 어느 정도 욕망이 충족됐을 때 가장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욕망의 결핍은 명예에 대한 욕망의 결핍이거든요. 돈은 이제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명예를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타이틀이에요.
그 타이틀은 사회적인 공직적인 타이틀도 있지만은 이 학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학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옛날에 학벌도 돈도 없었던 인간들이 돈 좀 벌게 되면 학벌을 높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또 학벌이 아주 좋은 사람은 본인이 그게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결국은 그러면 실질이나 본질의 문제겠네요. 대학이 실질적으로는 뭔가 인격이라던가 뭐 학문적 소양이라던가 이런 걸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라이센스로 활동하는데 라이센스 땄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나중에 우리 이웃집 아저씨처럼 나중에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냐 계속 유지되냐 인격과 맞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하는 거는 결국은 실질에 맞지 않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좀 복잡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욕망이 1단계로 충족이 되느냐 2단계 3단계 4단계로 충족 그 마샬로우 이론처럼 그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예. 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충족하는 사람의 욕망은요 상당히 여러 단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이 부족한 것만 가지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대학이 다니는 대학이 명문대야. 그래서 이게 명문대냐 아니냐는 거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 이 우리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 수준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스카이 대학에서 나는 더 제대로 본질에 가까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아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잡스런 대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학생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스카이 대학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이 제대로 대학교를 나온 걸 인정을 못 받는 건 더 억울해. 그럼 좀 등록금이라도 싸게 다니면 더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다 하거나 아니면 이 어떻게 반수라도 해가지고 스카이 대학으로 가니까 그거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각기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투사를 하고 투사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자기가 문제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완전히 장님 코끼리 만지는 소리를 사실은 교육사회를 방송을 할 때 되면요 사람들이 조금 이야기 듣다가 그냥 다 꺼버리거나 안 들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거기서 사연 자체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 사연은 공감을 많이 하는데. 개인 사연은 공감이 돼. 그래서 이 청취율도 개인 사연 때는 이 상당히 다운 숫자나 순위가 높은데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육 문제라고 하면 좀 더 우아하게 지적하는 거. 우아하게 지적을 하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더 왜곡되고 감추고 포장하고 하는 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온 패널 분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각자 자기에 맞게 욕망을 아주 잘 이 포장하거나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욕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작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더욱더 헷갈리게 되는 그 교육이 투사되는 게 대부분 다 까면 입시에 투사가 되겠네 보통 보면 입시에 투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선생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인데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은 투사를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입시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주기도 힘들고 그렇죠. 계속 불만이 그 우리 식당에 고기가 몇 개 나오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네. 그리고 입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또 바꾸기도 좋아. 그리고 누구도 책임을 안 져도 돼. 그렇네요. 다음 정권 바뀌면 또 바꾸고 그럼요. 매번 바꿔서 네. 또 학원은 또 계속으로 돈 벌고 그렇죠. 바뀌면 바뀔수록 또 더 그게 관여된 사람들은 더
자기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기의 수익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희생됐다고 싶으면 또 돈을 쓰고 다시 그렇죠. 또 뭐 그 편입을 아니 뭐냐 그렇죠. 또 유학을 간다고 하거나 그렇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에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불만은 더 늘어나고 해법도 더 다양해져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례를 쓰자라는 그렇죠. 얘기 계속 나오고 그렇죠. 180개국 사례가 다 들어가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되겠네. 네. 그리고 남의 문제가 다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교육이라는 영역이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 산업은 끊임없이 팽창을 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 교육 가격이 보통 인플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 투자를 하면은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아까 말한 교수님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도 되지만은요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과외할 때 지불하는 돈 있죠. 네. 30년 전에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하고 아시죠? 네, 네. 지금 한 달에 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네. 지금 30만 원 받더라고요. 지금도 30. 그게 실제 졸업하고 몇 탕 뛰면서 졸업 안 하는 그 저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 안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사교육으로 다 들어갔던 저 동기들 중에 몇몇은 대학생 시절에 과외를 해서 번 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졸업하고 이 사교육 시장에 계속 남았어요. 지금 사교의 전설과 같은 인물들은 다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네. 그게 사회 제도의 변화 또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가장 이익이 높은 대로 인재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펠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이분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 사연과 관련이 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또 투사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것부터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지. 문제가 뭐다 문제를 지적해 주세요. 그것조차는 자기 욕망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 패널 분들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특별한 걸 하는? 뭐 욕망이 그것도 욕망이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전문가가 되는데 그 전문가가 왜 돼야 되는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지 아마 이분은 또 한 10년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정작 그 전문가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직장은 대학이라는 걸 알고 아마 교수가 되시려고 할 겁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부산 아가씨입니다. 네. 부산 출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오늘 뭐 목소리만 놓은 사람 누구시죠? 저 얼굴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지워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천기누설 전문가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의 신간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4월 19일 최인하 책방에서 열리는 북콘서트 안내입니다. 최근 장미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변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이기기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왜 난데없이 안철수 바람이 부는 걸까요? 셜록 황의 연구 결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북콘서트에서 그 천기 누설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이 살아남을 마지막 카드 대방출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분들 혹은 안철수 지지자분들 모두 신청해 주세요. 오는 4월 19일 수요일 저녁 8시 설릉역 최인하 책방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 오셔서 장미 대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팟빵 공지사항이나 황심소 페이스북,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괄의 서지영, 교육기획 조가원, 음악과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